페이지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 방수 및 방석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 그러면 이쪽 분야는 시방서 쪽을 조금 많이 내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분야는 시방서 부분을 많이 출제합니다. 자, 왜냐면 기존 이론은 거의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시방서 쪽. 그래서 앞전 시험도 거의 시방서 위주로 둘다다 냈어요. 두 문제를.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크게 두 파트, 재료에 따른 방수공사하고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공사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2절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공사는 보통 한 4회마다 한번 정도 갑니다. 그런데 앞전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잠시 동안 또안갈 거예요. 그러면 1절에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료에 따른 방수공사 위주로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앞전에는 페이지 180, 거기 몇 페이지 보는가 하면, 4페이지 보면 있죠? 요 시방서 쪽 가지고 냈어요. 184페이지. 184페이지 여기 시방서 내용인데, 나왔기 때문에 이제 특강 교재 거요 갖다 놨습니다. 그 특강 교재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해놨던 거. 그래서 그 5번 가지고 냈어요. 저 밑에 5번 있죠? 5번 가지고 낸 겁니다. 5번 가지고. 5번 가지고 기출했습니다. 시방서.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아스팔트 쪽의 시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의 시험은, 그래서, 뒤에 186페이지. 186페이지 보면, 시멘트 액방 관련된 시방서를 그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항상, 아스팔트 내면, 그 다음에, 나는 뭐고, 그러면 시멘트 액방이 열받아 해서 얘도 내야 돼요. 그래서 시멘트 액방을 좀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페이지 180페이지 봅니다. 180페이지 아스팔트 방수. 자, 아스팔트 방수를 하기 이전에, 자, 미리 이 방수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에 대해서 간략히 기억하십시오. 저는 시험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수업하려고 해. 나오면 책에 갖다 넣을 겁니다. 멤브레인 방수. 멤브레인 방수. 자, 이 멤브레인 방수를 우리가 피막 방수라고 치는데, 저번에 지문 한줄 내주더라고요. 아이고, 연락이. 멤브레인 방수는 피막 방수라서 얇은 막이에요. 얇은 막을 이용해서 자, 이 방수 효과를 가지는 방수를 총칭해서 일컬는 말입니다. 방수 효과를 가지는 이 방수를 총칭해서 멤브레인 방수라 해요. 이건 어느 하나의 방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멤브레인 방수는. 멤브레인 방수는 어느 하나를 멤브레인 방수라 하지 않습니다. 얇은 막. 그러면 쉽게 시트라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루핑이나 펠트 같은 거 아니면 도막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한 거.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 방수는 대표적으로 이런 아스팔트 방수라든지 아스팔트 방수나 아니면 이런 도막 방수들. 도막 방수는 뭐 대표적인 게 많은데, 뭐 에폭시 도막 방수라든지, 에폭시 방수, 아니면 우레탄 도막 방수. 여러분들이 옥상 같은 데 보면, 자, 이 녹색 책갈 칠해 놓은 거 보셨죠? 거기 바로 우레탄 방수입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데 가보시면 칠해 놓은 거죠? 약간의 무슨 색깔이라 할까? 카키색인가? 아니다 무슨 색이죠 거기? 베이지?
하여튼 종류는 많습니다. 색깔은. 그런데 그런 형태, 그거는 에폭시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지하 주차장에는 거는 에폭시 도막 방수고요. 에폭시가 싸고 마모에 굉장히 강해요. 차 틀어도 관계 없는 거예요. 에폭시는. 근데 우레탄은요, 그 차 무게 무거운 놈들 돌려버리면 잘못하면 파요. 근데 에폭시가 마모에 굉장히 강해요. 에폭시가 단단해. 자, 그리고 저런 것들, 계량 우리가 아스팔트 이런 시트 방수라든지 시트 방수나 아니면 이런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나 뭐 등등 많아요. 종류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제발 아닙니다. 시트 방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도 종류 안 해도 돼요. 시트나 도막이나 이제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무슨 방수다? 멤브레인 방수에 그런 용어가 들어가면 아 쓰고 외우지 마.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스팔트 이런 막을 형성해야 돼. 막을 형성해야 돼. 그러면 도막 있죠? 도로의 막이잖아. 시트 얇은 막 여기다 그걸 이 피막을 이용해. 이것을 무엇이다? 멤브레인 방수에 개념 알아두셔. 그래서 이거 종류 외우지 말아요. 저 종류 외우지 마라 캐스 분명히.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이 아스팔트 방수가 나와요. 아스팔트 방수 그 이제 재료가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재료가 아스팔트 방수의 재료는 첫째 아스팔트가 있는데 그 아스팔트가 바로 1번, 2번, 3번이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아스팔트 나오죠.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 하고 그 다음에 블로운 아스팔트 그리고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아스팔트 컴파운드 이것이 아스팔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건데 스테이트는 자 원유를 정해 석유 제품 만들다 아스팔트 찌꺼기 나온 게 이겁니다. 이게 스테이트 아스팔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액체예요. 반액체 상태니까 이미 상온에서 열을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녹아있어. 반액체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연화점이 낮아요. 연화점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가 연화점이에요. 그래서 연화점은 181페이지 그 센터에 보면 연화점 나오죠? 연화점. 가열해서 녹는 온도예요. 녹는 온도. 그러면 연화점이 낮고요. 근데 침입도는 좋아요. 얘가. 액체니까. 침입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야, 연화점이 너무 약해가 옥상에 방수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녹아있는 상태니까 방수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옥상은요, 이 복사열 받으면 옥상의 온도가 7, 80도씨까지 올라가요. 옥상 온도가. 삼겹살 구워도 된다니까? 구워요, 삼겹살. 아니, 은박지 펴놓고 거기서 구우면 돼, 그냥. 복사열 때문에. 아니, 그냥 구우면 더럽잖아. 엄박지 켜놓고 꾸면 돼. 한참 기다리가 한심 자고 나서 다 익었나 이래 먹으면 돼. 김치만 안 꾸면 김치만 저거 안 하면 돼. 김치만 안 꾸면 돼. 엄박지에다가 엄박지 김치 많이 꾸 먹었자. 그럼 빨리 이런 거 그거 금속 밖으로 빼내는 음식들 있죠. 많이 드세요. 그거 많이 안 드시면 나중에 저 치매 오고 이런 거예요. 그 무슨 병이죠? 파킨슨 병이나 맞죠? 그 오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중금속 중독이에요. 중금속은 거의 대부분이 뇌 아니면 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치매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뇌에 뭐가 이상해 오거나 있죠? 또 뼈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우리
어머님 뼈로 이제 갖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발 여러분 후라이팬 코팅 삐끼지면 빨리 버리세요. 저는 이야기 드렸어. 불러온 아스팔트. 그럼 이걸 가공한 거예요. 그러면 아스팔트를 이걸 가열해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가공한 것이 뭐다? 불러온 아스팔트. 이 불러온이라는 것이 원래 부풀린 아스팔트란 뜻입니다. 불러온이. 그래서 이거는 방고체로 만든 거야. 가공해가요. 방고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고체로 만들었으니까 연하점은 어떻게? 높을 거 아닙니까? 연하점이 높고 침입도는 어떻게? 근데 떨어져요. 침입도는 얘가 둘이 비교했을 때. 자, 침입도는 거기 그 연하점 위에 있죠. 침입도는 자, 모체 아스팔트가 침입에 들어가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거야. 아스팔트가 딱딱하냐 물어에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침입도에 침입도. 그래서 연하점하고 침입도 중에 보통 아스팔트가 좋고 나쁜 양부 판별이 중요한 것은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해. 침입도가 가장 중요한 요새. 침입도가 아스팔트 양부 판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마다 침입도야. 얼마나 잘 침입해 들어가느냐. 그래야지 방수 성능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침입도는 좋고요. 연하점이 떨어지죠. 맞죠? 근데 얘는 연하점은 좋은데 침입도 떨어져.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좋게 만들자 해서 이겁니다. 아스팔트 뭐다? 컴파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180. 불로온 아스팔트를 더 가공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 동식물 유지나 강분말까지 더 넣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아스팔트 컴파운드. 그래서 얘가 그 책가세 최고 우량품이야. 가장 우수한 제품이 우량품이 누구다? 아스팔트. 그럼 얘는요, 이겁니다. 연하점도 높으면서 침입도도 큰 거예요. 명심하세요. 남자로 치면 잘 빠졌으면서 성격도 좋아, 맞죠? 여자로 하면 이쁘면서, 맞죠? 공부도 잘해, 맞죠? 김태희입니까? 그럼 김태희는 키가 작죠? 안 작아요? 비하고 있으면 많이 작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혹시 나오면 얘가 내지 않겠네요, 봅니다.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근데 아스팔트는 죽어도 안 내네. 근데 2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4번에 아스팔트 뭐가 나옵니까? 프라이머 나오죠? 얘가 접착제로입니다. 접착제가 필요하겠죠? 접착제로가 4번에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자 제품이 자이 구조체 모체가 보통 시멘트 제품이잖아요. 근데 얘는 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스팔트 제품이니까 둘이 잘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으니까 이걸 프라이머 접착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 목적이 프라이머의 사용 목적은 방수 성능하고는 관계없고요. 얘의 사용 목적은 저겁니다. 바로 뭐다? 부착력. 부착력 증대가 목적입니다. 프라이머는. 그래서 불로온 아스팔트 50%하고 뭐다? 용제. 휘발성 용제 신납니다. 신나 50%하고 불로온 아스팔트 50% 가열해서 만드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접착제입니다. 접착제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이 바로 뭐 무엇이 된다? 자, 저기 방수지입니다. 그럼 방수 성능 좌우하는 건 누구다? 방수지야. 그래서 시험은 방수지를 잘 내는 거야. 방수지. 그럼 방수지가 5번하고 6번 있는 거야. 아스팔트 펠트하고 무엇이 있다? 루핑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펠트하고 아스팔트 루핑 개념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겁니다. 옷에, 자, 이겁니다. 약간 추울 때 입고 아주 추울 때 입기 위해서 안에 이제, 자, 이 지퍼로 갖다 털을 달았다가 뗐다는 거죠.
그럼 틀 때만 펠트고 틀 붙이면 루핑이야. 쉽게 그거 같이. 그러면 누가 더 두꺼운 재료다? 루핑 재료가 두꺼운 거예요. 남자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야상 입고 안에 깔깔이 넣어가 야상 입는 거하고 우리 기억하면 돼. 두꺼워. 그래서 이 제품이, 그런데 얘들은 전부 다 뭐다? 폭이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루마리 장판지처럼 말아놔서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두루마리 제품으로 만들어지세요. 펠트나 루핑은 두루마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제품들은 보관할 때 빨딱 세워야 돼. 두루마리는 세워서 보관합니다. 세워서 보관하고요. 앞으로 뭐 종합적으로 한번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출제했어요. 세워서 보관하고. 근데 이 펠트는 이제 겹쳐야 되는데, 자, 이 겹친 길이는 무조건 상하 좌우 모두 10cm입니다. 100mm 이상으로 해야 돼. 10cm 이상. 보통 겹치게 됩니다. 근데 이 겹침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교형이 있고요. 직교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방수상은. 직교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이, 할수 없이 이쪽으로 와야 되네. 자, 두 번째로 무슨형이 있는가 하면, 평행형이 있습니다. 평행형. 평행형이 일반적입니다. 얘가 공사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평행형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비늘형이 있어요. 물고기 비늘처럼 겹치는 게. 비늘형은 잘안 써요. 가장 불리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평행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깔때 경사지붕이 아니면 관계없는데, 경사지붕일 때는 항상 공사를 어디부터 해야 된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정글에 버치 가서 밖에 가서 하락하면, 어떻게 하시나? 하단부터 붙여야 돼. 하단부터 나뭇잎을 딱딱딱 붙여가지고, 줄쫙 해가지고 딱딱딱 하면 되죠. 그렇게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쫙 지붕 만들면 돼. 마지막 위에 언제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와 열 때도 어떻게 돼? 기와도? 밑에서부터 흙 하거든. 홍두깨하고 알매 흙을 막 반죽해가지고 여기다 막 올려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쫙 기와 공사하는 거 한번 안 해봤어요? 아, 그절 같은 데 가서 한번 안 해줘요? 시주하지 말고 그런 거한 번씩 해줘야 되잖아. 우리는 저번에 우리 어머니 때할수 없이 노력동원에 한번 가서 해줬어요. 우리 어머님이 하도 그 절에 가가지고 절 지붕이 있는 데 가가지고. 근데 자리를 잘못 서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리를 잘 써야 돼. 그 기가 전달하는 데 있죠? 옆에 이렇게 쭉 서면 쉽습니다. 바닥 옆으로 딱딱 주는데. 아, 처음 하고 지붕 위에 올리는데 고기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붙일 때 어떻게 붙인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시방서 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80, 150, 100, 아, 184페이지죠? 5번 낸 거야. 5번에. 그, 루핑은 물 흘림 고려해서 물매 아래쪽에서 위쪽인데 있죠? 여기, 이런 거 아래 위, 요렇게 바꿀 수, AB가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건100% 원칙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지붕공사, 홈통공사는 이상하게 냈어요. 원래 답을 만들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답 만들 장소 내가 책에 시방서 다 갖다 놨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한줄한줄 따다 내다 보니까 답이 실제로 만들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내고. 그리고 이제 이왕 한 김에 한번 봅시다. 이 시방서에서 답을 만들 수 있는데 요거 말고 혹시 또 냈다 그러면 다룰 때가 저 위에 보세요. 2번에 아스팔트 용융 및 취급 나오죠. 1번에 용융 온도는, 자, 이 표준 용융들, 자, 표에 용융 온도를 표준으로 하며 용융 중에 최소한 몇 분마다 체크? 30분의 1회 정도 온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아스팔트 성질을 잃습니다. 그래서 온도 측정을 하고 접착력 저하를 방지, 이걸 꼭 체크해.
접착력 재화를 방지해서 몇 도시? 200도시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체크. 200도시 이하가 되면 안 돼요. 몇 도시? 200도시 이하. 200도시 이하로 또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3번 알아두세요. 3번. 아스팔트 용융소선 가능한 뭐다? 시공장 근접한 곳에 설치해야 돼요. 자,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면 운반 도중에 아스팔트 온도가 식겠죠? 그러면 접착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뭐다? 가까운 곳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리고 1번이거든. 그러면 이 루핑 부침 있죠? 루핑 부침은 거의 내면 1번 내지 뭐로 가는가 하면 이 5번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1번 내지 5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1번에 보시면 볼록, 오목, 모서리 부분, 특수 부분은 일반 평면으로 자, 붙이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 루핑을 사용해서 균등에 덧붙임해야 돼. 그러면 덧붙임을 미리 해주고 평면부 뭐다? 루핑 깔아야 된다 이거야.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하고 같습니다. 우리 저거잖아요. 뭐부터 입어요? 속옷 입죠? 속옷 입고 바깥에 옷 입어야 되죠. 맞죠?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들 속옷 입고 스타킹 신죠? 맞겠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항상 평면부 하기 전에 뭐부터? 특수 부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거 하시고. 그거 알아두면 돼. 그 부분 아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 답을 만들 때를, 아니, 기본은 이겁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데를 탁탁 찾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시방서는. 그런데 홈통공사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전 낸 건. 자, 그리고 앞으로 와서, 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자, 시공에 대해서 간략히 봅니다. 시공은. 자, 바탕 처리를 해줍니다. 자, 바탕 처리는 왜 해주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스팔트를 부착을 시게 되는데, 콘크리트 표면이 요철이 많으면 울룩불룩하면 잘 부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바탕을 평화해야지 아스팔트 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바탕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바탕이 평화해야지 아스팔트 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바탕을 평화하기 위해서 뭐다? 바탕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거 하잖아요. 화장할 때 제거하고 하죠. 야, 일어났는데 지성 피부인데 기름 질질 흐르는데 그 바로 화장 안 하죠? 바탕 처리하고 합니다. 그럼 바탕 처리가 건조된 후에야 돼요? 건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돼요? 물 있는 그 상태 화장해요? 그렇게 그 써놓으세요. 바탕 처리가 완전 건조되면 2번에 방수층 시공 들어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뭐 들어간다? 방수층 시공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밑에가 시멘트 제품이죠? 맞죠? 구조체나 바탕 모르타가 시멘트 제품이니까 아스팔트가 부착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층에 뭘 한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뿜치라는 거야. 프라이머가 접착재료였죠? 프라이머를 전체로 뿌려줘요. 칠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2번에 불러온 아스팔트 이제 도포, 이 아스팔트 재료 쓰는 거야, 아스팔트. 그리고 3층에 뭐 깐다? 아스팔트 펠트. 자, 이거 방수지 까는 거예요, 방수지. 방수지 까는데, 이때 방수지를 펠트나, 돈 많으면 루핑 쓰면 돼. 근데 돈 많으면 루핑 쓰면 되는데 돈 적게 주니까 어떻게 다 펠트 붙입니다. 아, 간단해요. 여러분들 건물 짓는 사람들이 돈 많이 쓰라게 많이 안 쓰라게 건축자는 좀 싸게 지려고 하니까 옛날에도 이거 씁니다. 루핑 안 쓰죠. 펠트 써주고요. 이거 안 쓰죠. 이거 쓰기 별로 나왔어 펠트. 에이, 저 옛날에 제가 강남에서 수업할 때 회사 사장님이 와서 공부했었거든. 이 방수공사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래네. 자기네들 다 그거 쓴대. 왜 그런가 하면요. 돈, 몰라, 맞죠? 돈 남아야지, 나도. 맞죠? 근데 요새 안 해, 이거. 왜? 돈이 안 돼. 아이씨, 공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럼 이건 이런데, 이겁니다. 아이고, 방수하는데 쉽게 이거죠?
한 이틀에서 다 하는 거 하고 한 달에서 다 하는 거 하면 누구 합니까? 이틀에서 하는 거 하죠, 맞죠? 누가 한달 걸리세요, 맞죠? 아스팔트 방수 요새 잘안 해요. 그래서 보시고, 그 방수공사 사장님은, 관리사 자격 달라고 온건 아니고, 아들이 군대 갔는데, 자기도 뭔가 좀 해야, 고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하러 오신 분이. 아니, 그 목적의식이 있어, 쌤?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이거 관리사 자격증은 안 따도 잘 먹고 사시는 분이네. 모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4층 또 아스팔트죠. 그러면 2, 4, 6, 8, 다 짝수층은 뭐다? 아스팔트예요. 그리고 3, 5, 7, 홀수층이 뭐다? 방수지 깔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아스팔트는 무슨 방수다? 다층 방수법이에요. 다층 방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방수지란 얇은 막을 이용해서 있죠? 방수 효과를 가진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방수다? 멘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봐요. 이제 방수층, 자, 182페이지에 방수층, 뭐가 됩니까? 누름층 공사하는 거예요. 왠가면, 이것 때문에. 자, 이거죠. 얘가 뭐 됩니까? 이 아스팔트 방수를 해놓게 되면 재료가 다르죠? 밑에 구조체는 시멘트 제품인데, 위를 아스팔트 재료 했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땠습니까? 차이, 신축팽창 차이죠? 그러면 다 들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보호 누름을 해줘야 돼? 눌러줘야 돼요. 그걸 해주는 겁니다. 해주고. 그러면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뭐가 갈수 있다? 균열이 갈수 있죠? 그거 누름층이. 그래서 4번에 뭐 한다? 거기 신축 줄눈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옥상에 가보면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맞죠? 그 밑에가 신축 줄눈입니다. 예, 옥상에 한 번씩 올라가 봤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 도막 방수에는 없고, 도막 방수에는 없고, 아스팔트나 시트 방수 같은 게 해놓으면 있어요. 저런데 단독주택 올라가서 없네요. 이러면 안 돼. 소규모 건물은 없어. 큰 건물은 가면 있어요. 어디 소규모에 올라가죠? 그건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그건 없어요. 큰 건물 올라가면 있습니다, 옥상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거 하지, 도막 방수 하지 않는 이상 있어요. 위에 도막 있죠? 도막 방수 하지 않는 이상 있습니다. 아, 제가 공과학원 할 때는 참 좋았는데, 밖에 나가봅시다. 휴식 시간이라면. 바로 있거든. 신축 줄눈이 있거든. 자, 보시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거기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 저희 건축가나 토목과 학생들은 노는 시간에 이거 합니다. 동전 가지고 던지기 합니다. 자,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185페이지 시멘트 액체 방수 보도록 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닙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이 재료가 이걸 쓰는 거예요. 첫째로 방수액이 필요하고요. 방수 하려고 하면요. 나중에 저기 방수 재료 판데 가서 시멘트 액방 한다고 그죠? 방수 재료 돌락하면서 어느 정도 사야 되냐 물을 때는 저거 물어보세요. 자기 할 면적을 있죠? 몇평 정도가 알아가야 돼. 가로가 세로 재산 3.3제곱미터 대략 한 평이니까. 계산, 가로 세로 계산 두드려가지고 3.3으로 나눠. 그몇 평인가 나올 거야. 그 방수하는데 몇 평이에요? 이래 물을 거야. 면적이. 그래서 방수액 사고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 페이스트를 우리가 시멘트 풀이라고 하죠.
시멘트하고 물을 반죽한 게 시멘트 페이스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방수 모르타르 필요합니다.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는 이게 방수 모르타르예요. 자, 모래하고 이 시멘트 건비빔 해가지고 건비빔 해서 물로 희석한 방수에 가지고 물로 희석된 이 방수에 가지고 이제 비비는 거야. 이거 가지고 비빔 하는 겁니다. 이게 방수 모르타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방수 하는 거예요. 방수합니다. 이 재료 가지고. 그래서 얘도 시멘트고 맞죠? 다 시멘트잖아. 그래서 방수 액까지 했죠? 그래서 시멘트 뭐다? 액방인가요? 액체 방수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여기 왜 자주 나오는가 하면 옛날 아파트의 기본이 아스팔트하고 이거였었어요. 옛날 지어진 아파트.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전부 다 이거예요. 옥상이나 지하는 시멘트, 저 아스팔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대 있죠? 세대의 욕실, 발코니가 이 방수야. 시멘트 액방이에요. 욕실이. 그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합니다. 옛날 아파트에 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방수할 때 이겁니다. 이 모체가 있을 때, 모체. 모체가 있으면, 자, 얘는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됩니다.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될 방수가 시멘트 액방이에요. 자, 모체가 나쁜 방수 파괴됩니다. 방수 파괴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갖다 침투시킨다? 방수 액을 청소해야 돼? 바탕 정리하고 해야지. 여러분들 화장도 바탕 정리하고 화장하다시피. 기본이죠. 아, 이거 흙 있고, 막, 뭐, 때갈 있고, 그거 방수할까요? 막, 톱밥도 떨어지고, 그런데. 낙엽도 날라와 있고, 막. 지나간, 비둘기가 와서 똥도 누르고, 그러는데. 치워야 되겠죠? 청소하고, 바닥 정리하고, 공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가 하면, 첫째로, 이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거야. 방수액이, 자, 이 모체에 뭐가 됩니까? 잘 침투되도록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겁니다. 스며들어가게. 그리고 나서 시멘트 뭐다? 페이스트. 시멘트 풀을 뿌립니다. 이때, 시멘트 이 페이스트, 여러분들 이겁니다. 방수에 쓰는 시멘트는 다른 시멘트예요. 여기는. 시멘트 페이스트 만드는 시멘트는 일반 이거, 일반 시멘트하고 틀립니다. 시멘트 페이스트 만드는 시멘트 페이스트. 명심하세요. 일반 모르타르 만들 때하고 틀려요. 그래서 시멘트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페이스트 이 풀을 바르면 그럼 얘가 약간 극경화성 시멘트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균일이 빠바바박 생겨요.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무엇을 한다? 방수액을 또 침투시키는 거야. 균열 간대 사이를 방수액이 다 침투돼 들어가는 거야. 방수액 침투시키고,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뭐다? 모르타르 바릅니다. 이 방수 모르타르 바른.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두 번 하면 이거 꼭 방수 모르타르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게 하나의 공정이야. 1공정입니다. 그리고 위에 2공정 대풀이 하면 돼요. 요거 똑같이 대풀이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하면. 그럼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촌에 방수할 때 내가 주방 바닥에 자꾸 물이 새면 온다 캐길래 두 번 하라 했지. 그리고 저 아들이 건축 전문가라고 꼭 이야기하라 했어요. 그래야지 두 번 해주죠. 아니면 한 번 해주고 맙니다. 내가 두 번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했지만 다음에 한 번 더 해준다 카네 이래 돼.
나중에 한번 그두 분의 게 엄청 두꺼워졌어요. 이러면요 거의 여러분 이거 있죠? 요것만 잘 해놓으면요 집 지을 때 있죠? 옥상 슬래브만 잘 공사해 놓으면요 집 붕괴될 때까지 끄떡 없습니다. 잘 해놓으면요 이렇게 잘 해놓으면 근데 이겁니다. 모체 조성을 진짜 잘 해야 돼요. 이거 옥상 슬래브 칠때 이거만 잘하면 아 방수 안 셉니다. 근데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있죠? 누수되는 거예요. 왜? 집 장사들 단독주택 짓는 사람들 누가 지어요? 집 장사들이지. 맞아? 그리고 대충 짓고 가요. 완전 야매 야매. 이게 아습 봅니다. 봐두시고. 지난다며. 충분히 건조된다며. 어떨 때 빠르면 날씨 좋을 때는 1주 후에 하고 아니면 2주 정도 후에 그 사이에서 합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보면서 자 185페이지 하단 체크하세요. 특징 장점 체크합니다. 공법이 간단하고 보수 개수 발견이 용이해요. 그래도 국보적 수리를 할수 있어요. 이것이 이 시멘트 액체 방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째지면 째진 데만 때려 막아도 돼요. 얘는. 그리고 넘겨보면 186페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아, 자, 아니, 아니, 여기서 하나만 적고 갑시다. 그거보다. 시방서 그 하기 전에. 이 모래 있죠? 이 모래는 자 이걸 써줘야 됩니다. 모래는 굵은 모래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균열 방지해서 굵은 모래. 자 그래서 고운 모래, 가는 모래 쓰면 안 돼. 고운 모래, 가는 모래 쓰면 뭐 생긴다? 균열 발생해요. 방수가 균열 생기면 돼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가는 모래 쓰면 안 돼. 굵은 모래 써야 돼. 모래 입자가 좀 굵은 걸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가보니까 그 모래가 남아있더라고요. 모래가 굵은 모래 썼더라고요. 아, 집에 가보니까 모래가 남아있더라고요. 모래 가져간다 그걸래. 내가 다른 데 공사할 게 있다가 좀 내두락 했는데. 그래서, 저 모래는 굵은 모래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방서 한번 봅니다. 자, 아직 시멘트 액체 방서가 시방세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에 봐요. 자, 거기 제조하는 공정이 나와요. 그래서 체크하세요. 1번에 시멘트 페이스트 제조하는 거 나오죠? 시멘트 페이스트 두 번째 줄에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해요. 시멘트 페이스트가 시멘트 뭐다? 풀이었잖아. 맞죠? 만들 때. 그냥 바로 물 때려 넣어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시멘트를 건비빔해줘. 왠가 시멘트가 부드럽게 있으면 관계없는데 있죠? 약간의 이렇게 뭉친 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몇분 이상? 2분 이상 건비빔을 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해서 몇분 이상 비빈다? 5분 이상 비비요. 근데 방수 모르타를 경우에 났죠? 근데 방수 모르타는 꼭 뭐부터 투입한다? 모래부터 먼저 투입해요. 그리고 시멘트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건비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옛날에 모르타르 비빌 때 어떻게 비볐습니까? 생각나시죠? 아니, 예, 판때기 철판에 우리가 비빌 때 보면 모래가 먼저 넣었죠. 맞죠? 모래 넣고 시멘트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모래 딱 넣고 시멘트 부대 그딱 얹어 확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사보로 박쳐가 종이를 그럼 촥 째지면 확 들어가지면 저는 그렇게 비봤습니다. 제가 공사장에 비비면 모래 아니 시멘트 부대를 확 씹어 던지 거기다가 그리고 뭐 살포시 에 이런 거 없어. 가위로 칼로 딱딱 착 이런 거 없어. 딱 쳐버리게 아니면 삽으로 꽉 찔러 넣어. 그래 보통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건비빔 합니다. 건비빔 하고 내가 옛날에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뒷모도 하면서. 그래서 명심하세요. 뭐부터 투입한다? 모래 먼저야. 시멘트 먼저 아닙니다.
모래, 시멘트 순으로 투입해서 2분 이상 금이하고 희석힘 방수제 혼입해서 몇 분? 5분 이상 똑같아요. 2분, 5분은 똑같아요.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시고 방수 시멘트 모르다의 비빔 후 사용 가능 시간은 20도씨에서 몇 분? 45분이에요. 체크하세요. 자, 그럼 이러면 됩니다. 1번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몇 시간이었습니까? 1시간 줬잖아. 맞죠? 에이, 구조에서 했죠?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는 보통 얼마부터 응결이 되니까? 1시간부터 10시간 사이 응결이 된다 했죠? 그래서 1시간을 보통 줘요. 그리고 뭐 다른 저 약품을 투입했을 때 이럴 때는 1시간 반 정도까지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몇 분? 45분에 끝납니다. 45분. 그거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겁니다. 페이지 그 187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3번. 바탕이 건조할 경우 있죠. 시멘트 액체 방수의 내부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면 바닥에 물로 적셔줘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얘는 시멘트 제품이에요. 모체도 시멘트 제품이고 방수도 시멘트죠. 그래서 이 모체가 완전 건조 상태에서 방수 공사를 하면 안 돼요. 왠가 하면 시멘트 제품인데 얘도 다 시멘트 제품은 누구하고 수화작용 이렇게 해야지 응결 경화가 생기 강도 생긴다. 물하고 수분하고 반응을 일으켜야지 강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체가 다 빨아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건조 상태에서 해야 돼요. 요거만.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반건조 상태, 바탕이 반건조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아스팔트 방수 같은 건 완전 건조돼야 된다 했겠죠? 건조가 안 되면 방수층이 다 들떠 섞여 있으면. 그래서 시트 방수나 토막 방수나 이런 건 바탕이 건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누구는? 시멘트 액방은 반건조 상태에서 합니다. 반건조. 그래서 오징어로 치면 반건조 오징어이죠? 에이, 근데 먹기에 반건조 오징어, 이빨 약한 사람들은 반건조 먹어야지. 휴게소 가면 그거 많이 팔잖아. 에이, 저기에다가 그 뭐지, 무슨 돌이죠? 맥반석 돌에다 꾸 팔잖아. 그게 반건조잖아, 맞죠? 이빨 약한 사람. 그래서 시멘트 액방이, 그래서 명심하세요. 시멘트 액방 무슨 상태? 반건조 상태에서 해야 돼. 다른 거는 완전 건조. 얘만 반건조. 기억하세요? 반건조 상태에서. 누구만? 시멘트 액방만.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하세요. 물로 적셔줘야 돼요. 바탕 건조하면 안 돼, 얘는.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 6번 정도 한번 봐두세요. 식혀 올린 부위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100ml 이상을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식혀 올린 부를 발라줘야 돼. 겹치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 아스팔트 펠트 루핑 겹친 길이도 얼마였다? 110cm, 100ml 였죠? 100ml이고. 여기서 똑같아. 여기서도 얼마? 100ml. 10cm입니다. 10cm.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도막방수. 자, 도막방수가 바로 무엇인가? 도료 발라서. 도료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진 게 무슨 방수? 도막방수입니다. 방수 도료 바른 것이 이게. 방수 도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다. 지하주차장에 마트 같은 데 지하주차장 가면 삑 돌리죠? 예, 그것이 바로 에폭시 도막 방수입니다. 그리고 자, 건물의 옥상에 보면 녹색 칠해 놓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레탄 도막 방수입니다. 이 도막 방수입니다. 그러면 도막 방수의 그 자, 그러면 얘도 무슨 방수에 속한다? 멤브레인 방수법, 피막 방수법에 속해요. 얇은 막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막 방수의 장단점이 나오죠. 그 장점 한 봐도 얘는 다른 거에 비해서 경량이 다 가볍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얼굴에 화장하니까 무거워요? 가볍죠? 아이, 얼굴에 화장하는 무게가 모자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도 아니죠?
가볍습니다. 경량이다. 아, 이거 도막 방수야, 우리. 사람으로 치면. 맞죠? 입술에 리스틱 바를 때 입술이 막 툭툭 떨어지더라. 아니죠? 가볍다는 거야. 그럼 다른 방수는, 자, 얘봐, 얘 모로타르 이런 거 하잖아. 맞죠? 이거 무거워. 맞죠? 그래서 이거 하면 한 4, 5cm 돼요. 한 5cm 정도 최소한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석 누름층만 6cm야. 최소가. 다른 거 빼고. 아스팔트 방석 최고 무거워. 무거워. 그러면 쉽게 아스팔트 방수는 저걸로 하면 돼. 여기 왕비들, 여기 엄청 왕비 그거 하면 목 디스크 걸린다 하죠? 에이, 맞죠? 장희빈 이런 역할 하면 목 아파 죽는다 하잖아.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저거 체크해. 내수, 내후, 내약품성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이 간단하고 보수가 용해요. 발라면 되죠? 맞죠? 바르면 돼.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식사했다가 지워졌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가서 또 발라면 돼. 시공이 아주 용해요. 그러면, 자, 그래서 화장실만 갔다 오면 다시 변해가 오죠? 그래서 시공이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노출공법입니다. 맞죠? 아이, 여러분들 봐요. 노출시겠죠? 화장을 갔다가 발바닥에 하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노출공법이다. 은폐 안 했죠?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 노출입니까? 노출이 아닙니까? 노출이 아닙니다. 얘는 비노출이에요. 위에다가 보호 누르매가 콘크리트 닫혀 아스팔트 안 보이잖아. 나는 아스팔트 방수인데 아스팔트를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 도로 보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야. 도로는. 도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줄여서 그래서 아스콘이라는 거야. 아, 그것도 자갈했어. 맞죠? 다 했는데 대신 시멘트가 아니고 아스팔트 넣은 거야. 맞죠? 그 공사할 때잘 봐요. 돌멩이 자갈 나와요. 맞죠? 있습니다. 그거는 대신 시멘트 대신에 뭘 더한 거다? 아스팔트 갖고 이거는 시멘트고 그거야 콘크리트는. 그거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189페이지 시공법이 코팅 공법과 라이닝 공법이 있습니다. 코팅 공법과 라이닝 공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제를 단순히 도포하는 거, 아, 몰라, 느낌이 도막 방수는 장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을 별로 안 합니다. 얘는 나오면 장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 봐요. 제가 장단점 중에 의외로 장점을 하는 데는 장점도 공부해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용접 같은 경우는 계속 장점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니, 장단점 중에 무조건 단점을 교수들이 많이 내는데 장점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도련은 장점을 낼 거예요. 이분들 화장하는 목적이 장점 때문에 합니까? 단점 때문에요? 단점 때문에 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장점 때문에 합니다. 맞죠? 아니, 단점 때문에요? 아, 감춘이죠. 그 장점이잖아. 맞죠? 자, 이 도료를 하면서 단점도 있죠? 에이, 입에 자꾸 먹어야 되잖아. 맞죠? 근데 먹는다고 안 해? 하죠? 아니, 뽀뽀할 때그저 먹어도 뽀뽀하잖아. 맞죠? 아, 근데 나는 죽어도 안 합니다. 안 먹으려고. 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낼 겁니다, 교수들이. 그다음에 시공 거 코팅하고 라이닝 공법 두개 기억하나세요? 자, 라이닝은 자, 이 유리 섬유, 합성 섬유의 망상포를 적층하는 이 망상포가 보강포입니다. 보강포입니다. 망상포가 보강, 망상으로 됐다 해서. 이렇게 망상으로 된 포닥 해서 뭐다? 아, 보강포, 보강, 망상포라, 보강포. 그래서 대어주고 우리가 하는 것이 라이닝 공법입니다. 라이닝 공법.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보강포 붙이기가 나와요. 보강포 붙이, 망상포를 붙이기가 나오는데, 보강포는 항상 기억하세요. 보강하는 건 항상 어디부터 해야 된다? 특수 부분을 먼저 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보강하는 건 뭐부터 시작한다? 특수부분.
치켜 올린 오목, 모서리, 볼록 이런 특수 부분을 먼저 해야 돼. 약한 부분을 먼저 해야 돼. 그 부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약하죠. 에이, 요런 모서리 부분, 요런 데가 약하죠. 요 간지키면 되게 간지럽잖아. 맞아요? 어이, 근데 간지킬 때 요런 데 간지키죠. 요런 데, 요런 데. 아닙니까? 여기 가, 이런 데 간직해. 맞아? 특수 부분을 간직해. 그래서 보강을 거기부터 먼저 해야 돼. 보강을 거기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자, 그거 이제 3번째. 보강포에 겹친 폭은 얼마다? 50mm. 자, 요거는 100mm가 아니에요. 얘는 방수, 그게 아니죠? 얘는 방수하는 게 아니고 포를 대준 거죠? 다른 목적으로 대준 거야. 얘가 방수 그걸 하는 막은 아니에요. 맞죠? 보강에서 포를 대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00mm가 아니에요. 얼마다? 50m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거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게 3번에 방수제 도포에서 리얼하고 비교하면 돼요. 리얼에. 그럼 방수제 겹쳐 바르기 거기서는 거기 100mm 내외 해놨죠? 겹쳐 바르기 이어보기 100mm야. 100mm인데 보강포 겹친 폭은 얼마다? 50mm예요. 틀립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고요. 그다음에 그 3번의 방수제 도포에서는 자, 그거는 1번은 나왔어요. 아, 기억은 출제를 해버렸어요. 기억은 출제했고요. 항상 먼저 어디부터 평면부 먼저 바르면 안 돼요. 특수 부분, 치켜 올림부부터 먼저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입술이 조금 이상해졌네. 자, 자동차 안에서 바를 때는 절대 뭐부터, 라인부터 먼저 그리죠? 치켜 올림부 이런 데부터 라인을 붓으로 그리죠? 붓으로 그리고 여기를 바르고, 아니죠? 평면부를 나중에 바릅니다. 치키오는 모서리 이런 데 먼저 해야 돼. 이런 데 하고 합니다. 아, 제가 강남에 1년 강의하면서 자주 봤습니다. 2호선을 탄 강남으로 이동한 사람 진짜 바쁩니다. 출퇴근 전쟁이라서. 엄청 출퇴근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쁘, 다 화장을 이 안에서 하는 분들이 많아. 지하철 내에서. 계속 하는 사람 계속 해. 내가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칸에 타는 시간대에 같이 타는 사람들은 거의 같이 많이 타, 맞아? 이상하대. 다른 칸에 안 타대. 그거 항상 내릴 거 있죠? 그거 준비해가 그게 계속 그 칸 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칸에서 계속 보는 거야, 화장하는 거. 근데 어떨 땐 심할 때는 머리까지 말려. 와, 대단해. 그러니까 전후가 완전히 다르게 내리더라고. 화장하기 전과, 후가 완전 변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기억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체크 하세요. 방수제 겹쳐 발 원체 공정, 악공정에 뭐다? 자, 거기에 뭐다? 악공정에도 직교에서 쳐야 돼. 두 번째 체크 하세요. 도포 방향, 두 번째 줄 나오죠? 악공정의 도포 방향과 직교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직교. 그러면 악공정이, 자, 이렇게 갔습니다. X축으로 갔으면 다음에 뭐다? Y축으로 가주라는 겁니다. 바를 때. 그러면 처음에 밑에 님들이 보통 이거 하면 뭘로 하는가 하면 이걸로 해요. 롤라로. 도막 방수할 때이 롤라 있죠? 이걸로 이제 바르거든. 이걸로 처음에 이렇게 밀었음이죠? 이쪽으로 밀어서 다음에 칠할 때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가라는 거예요. 직교에서. 그리고 겹쳐 바르기 폭은 얼마로 한다? 100mm? 내외로 해주시면 됩니다. 100mm 내외로 해주시고, 그거 좀 정확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한번 읽어두세요. 자, 그게 시옷하고 이응을 해놨어요. 이응, 혹시 우리 탕계가 혹시나 언급될까봐, 간단히 해놨는데 한번 읽어두세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요 갈지는 안 갈지는. 보고, 다음 주에 그 시트 방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